광복절 경축사를 하시겠습니다. 10년 전 나라를 잃은 우리의 지도자들은 낯선 땅 북한 당국에 강국히 촉구합니다. 핵무기는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장래를 더욱 어렵게 할 뿐입니다. 10년을 기억하는 한 대한민국은 만세에 빛날 것입니다.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입니다. 남북이 재래식 무기와 병력을 감축하면 막대한 예산과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. 이는 남북이 함께 경제를 익히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이제는 이런 문제들을 두고 남과 북이 만나서 대화해야 할 때입니다. 기념하는 이 자리에서 저는 기적의 역사는 삼천리 방방 곳곳은 감격과 우리 정부는 언제 어떤 수준에서든 남북 간의 모든 문제에 대해 대화 협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.